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오늘도 트레이드쇼 쇼핑을 갔는데요. 이렇게 길에서 차를 막아놓고 음악 연주회가 있었어요. 우투더 영투더 우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 때문에 트레이드쇼도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보시죠. 신상품 코너부터 보고 갈게요. 올리브오일 499 통이 너무 예쁘죠. 고추장 199 여기 사이다만 넣으면 초고추장이 돼요. 오늘은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는 파워 주스를 하나 샀습니다. 맹고, 파인애플, 사과가 올게닉으로 들어있어서 아주 맛있어요. 강추합니다. 429입니다. 199에 스파클링 워터예요. 통이 너무 멋져서 오늘 쇼핑하면서 마시려고 하나 샀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김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매일 먹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먹기보다는 스낵으로 먹고 있습니다. 스낵으로 유명한 김이 우영우 변호사 때문에 더더욱 미국에서 유명해졌어요. 씨위드라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할 때도 있었어요. 바다의 불을 어떻게 먹냐고 막 이러면서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 되었답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쌀로별 있잖아요. 저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거하고 정말 똑같은 맛 과자예요. 밀가루가 소화가 안 돼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아몬드 밀가루입니다. 제가 뒤에 전 부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봐주시고요. 밥할 때 같이 넣어서 먹는 299짜리. 이거 너무 맛있어요. 식감도 너무 좋고요. 또 구매를 하고요. 오늘은 레드 키노아 구매합니다. 밥에 같이 넣어서 먹으면 예뻐요. 저희 가게에서 인기 만점 코슬로 199 머스타드 구매하고요. 오늘은 아보카도 오일 799에 구매해 갑니다. 매일 카페테리에서 칼질을 하니까 집에서는 칼질하기도 싫어요. 올게닉으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다 쓰러진 양배추 사서 코슬로 만들어 먹으려고 샀습니다. 이거 쌀과자, 뻥과자 같은 현미로 만든 올게닉 뻥과자예요. 이것도 하나 구매를 하겠습니다. 299. 오늘은 많이 물건을 사진 않았는데요. 자, 집으로 가서 얼른 먹어봐야죠. 집에 가는 길에 한글학교 선생님 댁에 잠시 들렀어요. 강아지하고 놀아주고 선생님하고 쌀로별하고 파워씨 주스 먹으면서 내일 수업에 대한 협의를 논의를 좀 했습니다. 정말 아삭아삭 맛있고 주스도 맛있어요. 노란색도 예쁘죠? 안 돼,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너는 못 줘. 미안. 현미로 만든 뻥과자. 이거 두 개 정도 먹으면 간단한 요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 스낵으로 사온 얇은 김을 이 뻥과자에 싸서 먹으니까 약간 밥 먹는 기분? 간단하고 좋아요. 여기에 지난번에 샀던 요 넛 종류도 하나 먹고 하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 배가 많이 안 고플 때요. 아삭아삭. 올게닉으로 이렇게 썰어진 양배추로 반은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코슬로. 그리고 반은 부침을 해 먹을 거예요. 간단하게 아몬드 밀가루, 아몬드 가루 두 스푼, 그리고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전분가루나 부침가루 대신 쓰는 칡가루예요. 아마존에서 샀는데,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건강에 좋은 칡가루를 두 스푼, 세 스푼 듬뿍 넣고, 어떤 전분보다도 더 찰진 것 같아요. 물 조금만 넣고 이렇게 해서 계란도 진짜 간단하고 의외로 맛있어요. 굉장히 찰지고 칡가루 아마존에서 꼭 사서 밀가루 대신 전분가루 대신 사용해보세요. 정말 정말 강추입니다. 머스타드 한 스푼, 식초 두 스푼, 그리고 설탕 조금 넣고요. 그냥 무쳐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약간 간이 필요하면 세서미 솔트 조금 넣으면 되고요. 맛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코슬로죠? 상큼해. 혼자 먹기 아까워요. 맛있어요. 다음 주 트레이드쇼 쇼핑과 음식으로 또 만날게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요리 못하는 제가 만들어도 간단하고 맛있어요.